건물들을 새로 짓는다든지 조명을 설치해주고 그런 업을 하고 있는 전공이라고 합니다. 내선 전공이라고 하죠, 보통. 네. 전기를 만지는 일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죠. 아, 젊은 사람들은 잘 안 하는 편이죠. 어떤 현장이든 다 마찬가지겠지만 건축 현장에서 지금 평균 나이대가 50대 이상이 넘어가요. 40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요즘 뭐 경기가 안 좋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 갈 데가 없다, 취업 못한다.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이 직업을 하신 계기를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고등학교를 이제 공고를 나왔고요. 그리고 대학도 이제 전문대 전기과를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군 생활을 좀 오래 했어요. 군 생활을 한 10년 넘게 군 생활을 하다가 나와서 이제 시작한 게 할 줄 아는 게 전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역하고 전기를 다시 시작하게 된 거죠. 처음에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거는 이제 이론적인 걸 되게 많이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아마 뭐 전기가 뭐 몇 킬로가 들어가고 몇 킬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수배 전반이 어쩌고 그런 걸 배운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써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써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실제로 현장 가면 진짜 말 그대로 뺀치질하는 것부터 다시 배우게 돼요. 아, 이거 보시는 네. 전기를 가리키는 교수님들이, 선생님들이 뿔날 것 같은데요? 아, 그럴 수도 있죠. 그래, 이론은 현장에서 그런 직업에는 해당 상황이 없을 수도 있지만 너가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냐, 요거는 또 반박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요, 제가 이제 이런 말 하면 제가 욕을 먹을 수도 있는데. 아, 편하게 하십시오. 네. 주관적인 거니까요. 네, 욕을 먹을 수도 있는데 네. 그 직장 생활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한전이라든지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를 관리해주는 관리실에 전기 담당하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도 그 현장에 가면 다시 배워요. 혹시 일하면서 뭐 돈을 떼어봤다 아니면 일하면서 크게 다칠 뻔했다 그런 일이 있었나요? 일단은 뭐 돈 떼이는 거는 현장이라는 사람들은 뭐 다반사고요. 뭐 그게 뭐 1,20만 원은 뭐 우습고요. 뭐 1,200만 원, 뭐 1,000만 원 이상 그런 것도 많았고요. 금액적으로는 시적으로 일하면서 저희는 몸으로 일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그런 경우도 태반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화기 안 받고 끊고 그러면은 방법이 없어요. 혹시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아, 솔직하게 네, 욕은 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3분의 1만 주세요 뭐 이런 그건 아니고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자기 몸으로 하루하루를 먹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네. 저도 포함해서 그런 분들이 하루 나가서 하루 벌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받는 돈인데 그 돈 뭐 1,20만 원, 1,200만 원 어떤 경우에는 진짜 공사비를 깎아달라고 그래요. 저 그거 알아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에서 열흘 했으면 100만 원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은 100% 딱 당일날 100만 원 안 줘요. 일단 끌어. 줄 끄다가 거의 모가지 딱딱 왔을 때 그때 이제 딜을 가는데 그렇죠. 당사자는 어떻게 되냐면 못 받을 바에 그거라도 받다는 마음으로 딜을 하셨죠. 그런 경우가 제가 맞죠. 말하는 패턴 그대로 들어갔네요. 맞죠. 전형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인데 이거 진짜 있는 리얼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47년도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그때 돈 떼이거나 그런 경험담 물어봤거든요. 그때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잖아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때는요? 사라졌대요. 없어져. 근데 지금 그냥 없어지는 거야. 요즘도 그래요. 그냥 없어져. 그 전화도 안 되고 인터넷도 없어. 그냥 끝. 아니 요즘도 그냥 사무실 말이 사무실이지 그냥 뭐 유명무실한 사무실 갖다 놓고 책상 하나 놓고 회사래 그래 놓고 일은 왔으니까 하고 우리는 이제 현장을 가는 거니까 네. 근데 나중에 보면 전화 안 돼. 사무실 찾아가면 사무실 없어졌어. 그런 경우들이 뭐 태반은 아니고요. 근데 가끔씩은 그치, 있죠. 근데 옛날에는 그게 심했을 거예요. 네. 전기 먹으면 달달달 하잖아요. 맛있죠 전기. 저 그때는 현장에서 야 전기가 들어오야 안 들어오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혀로 대보라고 하더라고요. 농담으로. 농담 얘기하니까 저도 얘기할게요. 저 아시는 분의 스승님이 네. 전기를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손으로 이렇게 찍어보신대. 이렇게 딱 찍어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그러면. 네, 이렇게 딱 찍어보고 아 살았네. 죽었네.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그러니까 일을 하시면 전기를 네. 만지다 보면 전기를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생명의 유혹을 좀 받아본 적이 있는지. 이제 저압 같은 게 전기로 다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다리를 타거나
천정에 조명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천정으로 통해서 전기 배선을 하거나 그러면 대부분 사다리를 타요. 2차 사고. 예, 그렇죠. 선을, 살아있는 활선을 자르다가 이게 터지는 경우에는 괜찮아요. 근데 터지는 거에 놀라서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경우들. 아, 그게 위험하고. 예. 그래서 사다리 타면서 다치는 경우도 꽤 많고요. 야, 너무 무거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기본 베이스는 터프 빌드. 그죠? 예, 그렇죠.